그 에지리는 범랑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인데요. 범랑도 범랑인데 저는 또 특히나 이런 뭐 주물냄비도 너무너무 실속 있고, 후지어로 이 범랑 휘슬 주전자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용량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리고 컬러 면에서 압도적인 제품입니다. 제 이렇게 앞에 지금 보여지는 요 아이들이 네, 에지리의 레모 범랑 시리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저희 그 앨섬에서도 밀크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에지리의 밀크펜입니다. 밀크펜. 어떻게 보면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 여기가 거의 한 1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앙증맞은 사이즈지만, 간단하게 우유 끓이는 용도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유식, 그리고 간단한 습, 누룽지. 싹 끓여내기에 너무 좋아요. 범랑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범랑 특유의 강판이 있습니다. 철이죠, 철. 거기에다가 코팅 한번 하고 굽고, 한번 하고 굽고, 한번더 해서 굽는 요 반짝반짝 유리질 코팅을 한번더 입혔기 때문에 범랑 좋은 점. 음식 색깔 배임 없고, 냄새 배임 없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순수한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이들 그 펜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우유 데울 때 쓰시기에도 좀 핸디 이렇게 딱 잡았을 때요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물코 보이시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양쪽에서 따로 낼수 있는 물코까지 센스 있게 양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지금 안쪽에 이렇게 600ml라고 눈금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계량컵 쓰지 않아도 정량만큼만 딱 끓여낼 수 있다는 요 센스 돋는 요 눈금까지. 이게 범랑 소재라서 그 뭐냐, 인덕션 사용 가능하죠. 가스레인지 사용 가능하죠. 너무너무 편합니다. 대신 이제 뭐 전자레인지 사용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가볍게 살짝 끓여낼 때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밀크펜, 엘솜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펜입니다. 여기 탄 베이지 색상이에요. 탄 베이지.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게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상. 그리고 범랑이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이 컬러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코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코팅을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을 낼수 있는 건 아마 범랑이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단 부분에 손잡이 부분 블랙으로, 그리고 여기 블랙 라인으로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에지리 로고까지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에지리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합니다. 범랑은 약간 쓰면 쓸수록 나만의 느낌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약간 내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프림 아이보리. 약간 밝은 톤인데, 확실히 이 범랑 소재는 음식이 흘러서 눌러붙더라도 매직블럭 같은 걸로 싹 닦아내면은 조금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신 편인데, 간단하게 조리하시거나 데울 때도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가는 밀크펜입니다. 네,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핑크 컬러. 핑크 컬러 진짜 예쁘죠?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톤이고, 일단은 뭐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간에 냄새 배임, 색 배임이 없다는 거는 정말 강추드리는 부분이에요. 밀크펜. 레모 시리즈의 네 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cm의 안에 눈금 표시까지, 그리고 양쪽에 물코가 있어서 두루두루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네, 밀크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믹싱볼입니다. 믹싱볼. 이게 지금 그 18cm 정도 되는 너비인데, 믹싱볼 요거는 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나물 같은 거 무칠 때도 좋고, 저는 반죽 같은 거할 때도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자체만으로도 샐러드 담아서 식탁에 놔보세요. 가볍죠? 냄새 배임, 색 배임 없죠? 그래서 야외 그 캠핑 가실 때도 범랑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또 1리터 정도, 1000ml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눈금 표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샐러드 같은 거에 해서
이렇게 서빙 스푼 하나 꽂아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야매 느낌 나고 좋더라고요. 충분이지 않습니까? 화사한 범람 컬러로 식탁을 조금 꾸며보시면 약간 야외에 나온 듯한 느낌까지 들면서 전 되게 재밌게 연출이 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믹싱볼입니다.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이거는 핑크 컬러. 깔끔하죠? 이 블랙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저는 이렇게 로고 부분이라든지 안쪽에 이런 로고 부분 그리고 블랙 라인 통일성 있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깨알 같은 물코까지 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붓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믹싱볼 깔끔한 핑크 색상 그리고 탄 베이지 색상 예쁘죠? 약간 살구빛 살짝 도는 베이지 색상인데 너무 화사해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믹싱볼 깔끔해. 그리고 아이보리 진짜 아이보리 컬러는 정말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비빔국수 쫙 골뱅이 탁 맛있겠다. 네, 믹싱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모 시리즈 중에 또 이렇게 시리얼 볼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 하실 때도 이렇게 범랑 소재의 그릇들은 저는 접시를 주로 이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 쓰면 쓸수록 그 느껴지는 살짝살짝 벗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빈티지하면서 뭐가 크게 변형이 없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오래 쓰는 그 식기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시리얼 이렇게 간단하게 말아서 드실 수 있는 시리얼 볼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보리 색상에다 이렇게 DP를 했는데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되는 시리얼 볼. 그러니까 미니볼의 아까 그 믹싱볼의 약간 작은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리얼 볼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요 뒷부분의 요런 부분들은 이제 범랑 소재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특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컬러 너무 예쁘죠? 깔끔해요. 진짜 예뻐. 춘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봄이 진짜 정말 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 그런지 정말 이런 컬러들 요새 되게 유행이거든요. 좀 상큼상큼한 컬러들이 핑크 컬러 보여드릴 거. 그리고 탄 베이지 컬러입니다. 탄 베이지 컬러. 아 진짜 사랑스러운 시리얼 볼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레모 시리즈 중에 요 아이는 진짜 물건이죠.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지금 25cm 정도 그 길이에다가 요 폭이 20cm예요. 트레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저 여기에다가 그 한 접시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굽고 감자튀김하고 샐러드 해서 이렇게 진짜 레스토랑 온 것처럼 아니면 캠핑에서 꽃이 저는 숯불구이라고 생각하는데 숯불구이 탁 해서 DP해보세요. 야외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저는 이거 이렇게 컵 같은 거 올려놓고 트레이로도 잘 쓰거든요. 다용도로 이용 가능한 범랑 트레이입니다. 이게 진짜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높이도 이만큼이나 있어서 재료 손질 같은 거 특히는 야채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재울 때도 여기다가 탁 해놓으면 진짜 네, 기깔납니다. 기깔나요. 네, 이렇게 트레이 보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프림 아이보리 컬러의 블랙 라인으로 깔끔하게 범랑 소재이기 때문에 냄새 배임, 색 배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시죠. 트레이, 정말 활용도 너무너무 좋은 트레이입니다. 레모 시리즈 중에 가장 밀크펜 다음으로 인기 있는 네, 트레이,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 요런 아이들은 진짜 고기 같은 거 플레이팅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트레이. 그리고 핑크 컬러. 총 4가지 컬러거든요. 아이보리, 그레이, 핑크, 베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러운 핑크. 러블리한 핑크. 그리고 탄 베이지 컬러. 이렇게. 에즈리 상표 로고. 정말 한쪽 한편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에즈리 정품 마크로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범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일단 경험해 보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네, 트레이하고 밀크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오늘 진짜 가격 좋잖아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머그입니다. 머그.
여기 지금 범낭 머그라고 보여지십니까?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인상이 약간 도자기 머그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야외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일단 용량이 너무 좋아요. 350ml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가볍습니다. 여기가 지름이 9cm 정도, 높이가 거의 8cm 가까운 되게 넉넉한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레이 컬러의 애즐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소재 자체가 이제 강판, 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코팅을 세 번을 해서 사용하는 게 범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곡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녹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한 후에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주세요. 거꾸로 뒤집으면 물이 안쪽에 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라고 밑에 스티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심하죠. 그레이 컬러 머그입니다. 범낭이기 때문에 깨질 걱정 없이 야외에서든 캠핑하시던 뭐 커피 한잔 들고 옥상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서 쓰시면서 옥상 한 바퀴 싹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이보리 컬러. 아 진짜요. 애즐이 로고도 탁 시크하게 이렇게 안쪽까지 깔끔한 범낭 소재. 그리고 범낭이라고 하면 이제 딱 떠오르시는 대표 브랜드 아시죠? 마블 형태. 그렇지만 그런 형태가 조금 지겨우셨던 고객님들은 아마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이보리 컬러. 거기에다 핑크 컬러. 아우 예뻐요. 예뻐. 그리고 탄 베이지 컬러입니다. 탄 베이지 컬러. 머그, 범낭 머그이기 때문에 가볍고 진짜 두루두루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범낭 소재가 진짜 좋은 이유는 저는 무슨 요리, 정말 향이 강한 요리를 하더라도 설거지 싹 하고 보면은 냄새 배임 없고 색도 배임 없고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 용기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원형 접시 23cm입니다. 아우 진짜 너무너무 그냥 저는 약간 얕은 접시만 써봤었는데 요거는 약간 깊이가 거의 한 2.5cm 정도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요런 거에다가 진짜 간단한 디저트 담고 요렇게 같이 머그랑 같이 세트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예뻐요.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예쁘죠. 접시하고 머그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야외에서 고기 구워서 딱 맥주 한잔 너무 좋습니다. 머그컵이지만 맥주 한잔 딱 해서 쓰시기에 좋은 원형 접시 23cm 그리고 뒷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애즐이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고 범낭 소재인데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원형 접시가 아닐까. 탄 베이지 컬러입니다. 탄 베이지 컬러. 안쪽에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어서 진짜 플레이팅 했을 때 되게 안쪽으로 싹 모이는 효과 때문에 되게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이렇게 딱 머그랑 매치해보세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아이보리 컬러 진짜 화사하게 샐러드든 파스타든 고기든 한식 요리든 어떤 걸 담아놔도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 진짜 예뻐요. 깔끔해요. 애즐이.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범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떤 요리를 담아도 냄새 배임, 색 배임 없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모 시리즈 총 5가지로 밀크펜, 그리고 트레이, 머그, 접시, 시리얼 볼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일단 범낭 소재는 냄비뿐만 아니라 접시도 진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뭐 따로 깨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어떤 음식을 담아놔도 예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네, 범낭 레모 시리즈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은 또 이렇게 주물냄비. 이 주물냄비가 세 가지 색상입니다. 원래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요새 흙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이 진짜 뭐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끼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아줌마 잔소리. 네, 주물냄비 애즐이 주물냄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구매해 주시고 정말 좋다
해주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주물냄비 처음 쓰시는 고객님들은 아, 관리법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뚜껑까지 주물로 되어 있는 냄비는 음식이 이게 밥이 어느 정도 끓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 뚜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찌개를 끓이시던 솥밥을 하시던 정말 두루두루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일단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가성비 좋은 주물냄비인데요. 이게 블랙 매트 컬러입니다. 밑에 부분은 진짜 그 철 느낌 그대로 주물 형태지만 뚜껑이 돔 형태의 유리 뚜껑이다 보니 안에 내용물이 음식물이 어느 정도 끓었는지 아니면 아, 이 타이밍에 불을 줄여야 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돼서 답답하셨던 저 같은 요리 초보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플랫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위로 올라간 돔 형태다 보니까 이게 더 음식을 잘 끓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에즈리 주물냄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밑에 이 본체 음식물을 끓이는 요 본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처음 받으시고 그냥 강불에 올려놓고 요리 재료 준비하신다고 이러고 있으면 코팅 떨어집니다. 그건 어떤 비싼 주물냄비든지 동일하거든요. 제품 받으시고 깨끗하게 세척하신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주방에 쓰시는 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실리콘 솔 같은 거 기름 묻혀서 한번 싹 코팅 입힌다는 생각으로 딱 발라주신 다음에 약불에서 살짝 2-3분 정도 올려놔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즈닝, 첫 시즈닝이죠. 별도로 굽고 올리브오일 오일 바르고 하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면 미역국 끓일 때 고기 볶아서 미역 넣어서 그냥 뭉근하게 끓여내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주물냄비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유리 뚜껑 진짜 극찬하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찌개 2-3인분 다 끓여가지고 식탁 위에 이대로만 놓으셔도 아마 후회 안 하실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반찬 없을 때 저는 콩나물 같은 거 넣고 그냥 솥밥 하거든요. 간장만 맛있으면 밥 한 끼 뚝딱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그만입니다. 원래 세 가지 색상이었어요. 매트 블랙, 프림 아이보리, 네, 그레이 색상인데 그레이는 네 지금 품절입니다. 입고 예정이고요. 입고가 언제 될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런 블랙 컬러는 진짜 그냥 무심하게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좋은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셔서 솥밥이든 찌개든 뭉근하게 끓여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요. 안에 사용 설명서도 자세히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유리 뚜껑 깔끔하게 너무너무 깔끔하죠. 에즈리 이렇게 아, 금장 이거 택까지 딱 그리고 사용하시고 설거지 하신 다음에 이 부분 지금 뚜껑하고 맞닿는 이 가장자리는 녹슬기가 좋은 자리예요. 얘 코팅하기도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거는 집에 있는 기름 한번 싹 둘러서 보관해 주시면 진짜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냄비가 아닐까. 가성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이건 주물냄비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지금 거의 팔운동이 되는 정도로 무거운데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는 예전부터 솥밥이 제일 그 가마솥밥 엄지척척이잖아요. 그 맛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에즈리의 주물냄비 두 가지 색상으로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그리고 네, 사각저그입니다. 사각저그 제가 이 사무실에서 맨날 여기다 라면 끓여 먹는데 사각저그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구매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사각저그가 진짜 왜 좋으냐. 범랑 소재입니다. 범랑 소재. 정말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1.6L 용량이에요. 용량부터 크고 일단 레드 색상 너무너무 예쁘죠.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는 컬러이기도 해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눈금 표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00ml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600ml 정도 더 채울 수 있는 용량 1.6L 용량으로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그 라면 같은 거 진짜 즉석 음식 하기에는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범낭 소재라서 이제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라면은 최적화되어 있죠. 다만 이제 열전도율이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손잡이가 살짝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 부분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막손못댈 정도는 아니고 라면 끓이고 이렇게 네, 살짝 뺄 정도, 그 정도는 되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각저그가 또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튀김망이 네, 같이 구성으로 구매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튀김망이 또 정말 자랑인 게 그냥 진짜 철 흉내만 낸거 있죠. 엉성한 거. 막 음식물 다 빠져나가고 그런 튀김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진짜 구부러질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힘을 쫙 줬기 때문에 튀김할 때 옆으로 셀 걱정 없습니다. 콩나물 같은 거 살짝 데쳐내기. 시금치 같은 거 1인분 정도 딱 데쳐내기. 저는 요거 나물 같은 거 살짝 데칠 때 정말 잘 쓰고, 꼬마 돈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프라이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에 튀겨내야 맛있는 아이들은 즉석에서 간단하게 튀김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1.6리터. 꽤나 깊은 용량 때문에 꼬지 어묵 같은 거 해서 포장마차 분위기 내기에도 좋습니다. 인덕션, 가스레인지 사용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각저그 레드 색상으로 보여드리고, 여기도 핑크가 또 한때 품절이었지만 지금 또 구매 가능하신 예쁜 핑크 색상.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범랑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냄비 같은 건더 심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뚜껑까지 있기 때문에 드시다 남은 국, 반찬 딱 해서 탁 밀폐력도 너무 좋아. 뚜껑 닫아서 보관하셨다가 그대로 인덕션 위에서 데워서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편안해요. 깨알 같은 뚜껑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1.6리터 용량, 컬러까지 예쁜, 냄새 배임, 색 배임 걱정 없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튀김망도 별도로 구매하셔서 정말 간단한 튀김, 그냥 그 야채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방 즉석에서 튀겨야 맛있는 아이들은 탁 튀김 해가지고 상차림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브로콜리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콩나물 데칠 때도 따로 채만 꺼내고 이럴 필요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찬물에 싹 헹궈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핑크 사각 저그입니다. 1.6리터 용량. 뚜껑까지 있어서 냉장 보관까지.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추가됐습니다. 아이보리 컬러.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신상이에요. 입고된 지 얼마 안된 색상이고, 정말 봄이 다가와서 그런 건지 이런 화이트 톤에, 약간 아이보리 컬러이긴 하지만 화이트에 가까운 톤의 주방 식기들이 아무래도 좀 주방을 화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라면 하나를 끓이시더라도 색 배임이 없고 냄새 배임이 없는 범랑 소재로 선택을 하신다면 진짜 후회 안 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뚜껑까지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 가능하시고, 오늘 라이브 특가로 올려놨으니까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각저그. 저는 튀김망 진짜 이거 강추드려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야채 데칠 때 특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튀김할 때도 물론이고. 그리고 촘촘해서 내용물 빠져나갈 걱정 없고. 이렇게 해서 사각저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범랑 제품은 쓰면 쓸수록, 저는 초반에 좀 범랑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쓰면 쓸수록 진짜 너무 편하고 관리하기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각저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너무너무 봄이 온 듯한 느낌의 후지오로 지금 휘슬 주전자인데요. 색깔 한번 봐주십시오. 그 범랑 소재가 좋은 이유가 컬러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다섯 가지 2.1리터 용량 휘슬 주전자예요. 저 요새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 주전자 쓰시잖아요. 그냥 코드 꽂아서 그냥 툭 무심하게 눌러놓으면 끓는 주전자 많이 쓰시는데, 저는 또 특히나 요새 물을 좀 끓여 먹으려고, 네, 습관적으로 좀 끓여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호흡기가 좀 약해서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끓여 먹기는 해요. 근데 물 올려놓고 맨날 깜빡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슬 주전자로 바꿨더니 조금은 네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후지오로 주전자 컬러부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2.1리터 용량이라 생각보다는 용량이 큰 편이에요. 2리터짜리 생수 거의 다 들어가서 용량은 되게 큰 편이고, 저는 여기 휘슬, 여기 휘파람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딱 이렇게 간편하게, 네, 주전자 범랑은 열 전도율이 빨라서 되게 뜨겁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손잡이 부분이나 뚜껑 이 부분도 굉장히 도톰해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얇은 소재가 아니라 되게 도톰하고 컬러하고 이렇게 조화까지 생각을 해서 블랙으로 깔끔하게 뚜껑도 이렇게 네, 안쪽까지 스텐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안쪽에까지 이렇게 범랑으로 네,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깔끔하죠. 너무 깔끔해. 색깔이 너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후지오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지오로. 이렇게 컬러 표현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선물하시기에도 정말 그만이죠. 휘슬 주전자는 정말 겨울, 특히 겨울에 그 난로, 곤로라고 하나요? 난로 위에 탁, 주택에서 탁, 시끄럽지만 그래도 보글보글 그런 느낌으로 또 휘슬 소리가 또 좀 거슬린다 그러면 탁 열면은 그냥 소리는 안 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예쁜 후지오로 2.1리터 용량입니다. 옐로우 색상. 아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 범랑 소재가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 어릴 때 저도 엄마가 쓰던 범랑 냄비나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굉장히 네 옛 향수까지는 아니지만 핑크 색상이에요. 깔끔하게 편안하게 딱 손잡이 부분도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고정은 안 되어 있어요. 옆으로 숙일 수 있지만 되게 짱짱해서 믿음이 가는 주전자입니다. 딱 휘~ 요 소리 아시죠? 휘~ 요 소리 딱 이렇게 해서 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되게 첫눈에 반했던 컬러. 네, 이 컬러도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2.1리터 용량 다섯 가지 컬러로 선택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컬러가 인기가 많기는 해요. 깔끔하잖아요. 물론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거지만 네 너무 예쁘죠. 탁, 네, 편안하게 네,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해서 후회 안 하실 후지오로 주전자 2.1리터짜리가 있다면 1.6리터짜리도 있습니다. 1.6리터 마찬가지로 후지오로 제품이고요. 1.6리터짜리는 색상이 세 가지입니다. 2.1리터를 선택하시면 다섯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네 이렇게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디로 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슬 주전자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신데 아이보리 핑크, 요거는 약간 그린 톤은 아니고 청록 계열이죠. 청록색에 가까운 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안하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1.6리터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뚜껑 부분도 이렇게 정말 딱 깔끔하네요. 1.6리터 주전자입니다. 그리고 핑크. 아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핑크 사랑스러운 정말 러블리 핑크입니다. 러블리 핑크 블랙 손잡이 뚜껑 그리고 요 휘슬 부분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예쁜 그린 컬러 청록색 계열의 아 예뻐. 조명이 다 보이네. 탁 차 한 잔. 그 플라스틱 저희가 또 그 생수 자주 드시는데 생수에서 이렇게 뚜껑 여닫으면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 양이 엄청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다고 해요. 물론 정수기를 대부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날은 물을 한 잔씩 끓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주전자는 진짜 사용하시기도 편하죠. 휘슬이라서 올려놓고 깜빡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더없이 네,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이와키 글라스입니다. 이와키 그 강화 유리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피스짜리 세트 구성이에요. 세트 구성이고 컬러는 핑크, 레드하고 그린하고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나씩 또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옵션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요 세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다 예뻐요. 이와키 글라스, 요거는 밀폐용은 아닙니다. 밀폐용을 사용하시니 저도 밀폐용기를 뭐 유명한 회사 거를 쓰고 있지만 여기 패킹 있는 그 부분이 곰팡이, 냄새, 배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매번 빼서 세척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패킹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밀폐가 단 완전 밀폐는 아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네, 이와키 글라스 세트 중에 이 작은 미니 정말 이유식 같은 거 간단하게 담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 이게 4개 들어있는 세트 그리고 이게 작은 게 4개에다가 진짜 간단하게 음식 도시락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거 담아서 다니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직사각 형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깔끔하죠. 패킹이 없어서 완전 밀폐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네, 딱 고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딱 열어서 쓰시면 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 라자냐 같은 거 간단한 볶음밥 넣고 오븐 사용도 가능해서 쓰시면 돼요. 직화만 안 하시면 돼요. 직화만. 이렇게 해서 깔끔한 직사각 형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반찬 같은 거 담기에도 좋고 다양하게 뭐 보관하실 때도 너무너무 좋아요. 밀폐 용기는 아닙니다. 고무 패킹이 있는 걸 선호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저는 패킹 있는 용기 써봤더니 곰팡이 끼고 진짜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와키 글라스 세트 그레이 색상입니다. 요거 그레이 색상 요렇게 세트로 구매 가능하시고 요런 거 세트로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고객님은 용량별로 이렇게 컬러 그린하고 레드하고 요렇게 선택해서 구매 가능하신 용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폐 용기는 아니에요. 고무 패킹이 없잖아요. 패킹이 없는 그냥 깔끔한 형태의 PP 소재이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비 걱정 없이 쓰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용량별로 선택 가능하시고 세트로도 핑크, 아니 레드, 그린, 그레이로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그 이사 집들이 선물로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세트 큰 사이즈 하나 직사각 형태 두 개 그리고 작은 형태 네 개로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고 계신 정말 깔끔 그 자체 곰팡이 낄 걱정 없이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신 이와키 글라스 용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주물 냄비도 그렇고 사각 저그도 그렇고 후지어로 주전자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밀크팬이나 레모 시리즈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주방의 한 켠이지만 분위기 전환하실 때 너무 좋아요. 산뜻하고 화사하잖아요. 오늘 춘분이라서 이렇게 약간 화사한 톤의 제품들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일단은 제품 쓰시면서 저보다 더 고수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하나하나 다 써보고 이렇게 자신에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에 엘솜, 그리고 인스타 DM, 엘솜.official입니다.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진짜 오늘 충분이지만 그 황사 어젯밤에는 막 차 위에 네,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후지오로 이런 주전자에다가 따뜻한 차 한 잔 딱 드시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언제나 엘솜 쇼핑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솜의 김실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